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교실 내 아동학대 의심신고만 있어도 관련 교사를 즉시 분리조치하도록 한 아동학대처벌법 조항의 개정을 요구했습니다. 협의회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이러한 조치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교사의 교육권을 박탈시키는 문제가 있고 여타 학생은 학습권을 침해받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협의회는 또 지자체 공무원이 수행해온 학교 내 아동학대 사안을 시도교육청에 전담위원회를 설치해 처리할 것도 요구했습니다.